12번 A71 A 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2 an n은 1, 2, 3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제육하고 하시오. 그럼 이게 이제 그 수열의 균합적 정의지. 어떻게 정의된 거냐? 수열을 균합적으로 정의한 거다. 수열을.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균합적 정의는 an. 그러니까 a1을 가리켜주고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로 이제 그 정의된 거야. 수열 균합적 정의. 그럼 여기서 그럼 6항은 어떻게 구하냐, 6항은.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구하냐, n에다가 1, 2, 3, 점점점을 넣어 가지고 푸는 문제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A1은 1이고 A1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A1은 2, 1. 그 A2는 n에다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n에다가 아니 n에다가 1을 대입해. n에다 1을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은 1분의 1 플러스 2니까 3 곱하기 A 1이 되는 거지? 그 뭐야 그러면은? 3이네 3. 1 곱하기 3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n에다 2 대입하는 거야. n에다 2 대입하면은 A 3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2분의 2 더하기 2니까 4. 그 다음에 A 2. 그 뭐냐? 그럼 A 2에다 2 곱하는 거지? 6이지 6? 6? 그러면 n에다 3 대입하면은 A4는 3 대입하면 3분의 5 곱하기 A3. 그럼 10이 되네, 10. 10. 그다음에 A에다가 4 대입하면은, 이제, 아, A에다 4. 그러면은 A5. 그러면 4분의 6 곱하기 A4지. A4가 10이니까 10. 15네, 15. 그래서 15.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5 대입하면은 A6이 나오겠네, A6. 그럼 A6은 5 대입하면은 5분의 7 곱하기 A5라고. 그럼 A5가 15니까 21.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21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열의 균합적 정의는 N에다가 1, 2, 3. 근데 요거를 하다 보면은 규칙이 생겨. 규칙.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규칙을 학생이 찾아내서 이제 푸는 게 시험에 나겠지. 13번. 13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의 세제곱은, 이건 이제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이지.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의 제곱 b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때에 이제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뭐냐면은 그 n이 1일 때 성립을 하는지 먼저 보는 거야. n이 1일, 그러니까 이제 3개를 봐야 돼, 3개.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성립. 두 번째는 n이 k가 성립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증명을 하면 돼. 근데 보통 이제 요두 개는 묶어가지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계는 요 두 단계로 이제 보면 되겠지, 두 단계. 근데 이제 얘랑 얘는 그 문제 풀때 얘랑 얘는 문제가 안 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자고.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러면 n에다 1 대입하면 돼. 1. 1. 얘네다가, 그러면 n에다 1을 대입하면은 1. 그러면 1부터 1까지 다 없어지는 거지. 그냥 1의 세제곱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에 n 1이다. 그럼 요거 하나다. 요거 하나만 남는 거지. 요거 하나. 그러니까 좌변은 1이라고. n에다 1 대입하면은 좌변은 우변에다가는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은 1의 제곱 우변도 1이라고. 우변도 1. 아, 그러니까 성립한다. 아, 우변도 1 성립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n이 k라고 가정을 한다. n이 k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것도 별거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 n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n이 k라고 가정을 하면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세제곱이야. 요거는 2분의 k 가로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요거거든. 그랬을 때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잡아가지고 얘가 k 플러스 1일 때랑 같아야 돼. 그러면은 그 얘는 이제 그 k 플러스 1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1 플러스 2의 얘는 1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그 다음에 k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러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그거는 뭐가 되냐? 2분의 k 플러스 1 가로 k 플러스 1 더하기 1, 요거의 제곱이 돼야겠지. 요거의 제곱, 그치? 요거의 제곱. 그러면 우리는 요식이 나와야 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했냐? 그 가정을 한식에서 요식을 뽑아내야 돼. 가정을 한식. 자, 그러면 가정을 한식 요걸 보면은, 가정을 한식을 보면은, 자, 어떻게 맞춰주냐? 좌변이 똑같게끔 맞춰줘. 그럼 좌변이 똑같게 맞춰주려면 요거를 더해야겠지. 요거를. 그 똑같이 였다가도 더해줘. 더해줘. 그래서 더해가지고 얘랑 같으면은 증명 끝이야. 증명 끝.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자, n이 k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냐? 양변에 뭐를 더한다고? 얘를 더한다고, 얘. 요따가 더하고 요따가 더한다고. 그래야 요 좌변이 맞춰지니까. 우변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그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이것을 더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되겠지. 요건 이제 우변에다가도 더해야겠지? 그럼 2분의 k 가로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한다고. 세제곱. 해가지고 어떻다고? 해가지고 얘랑 같으면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그치? 증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그러면은 우변에 그럼 요식은 뭐가 되냐? 요식.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식이지, 요식. 요걸 이제 정리를 해야겠지, 얘를. 자, 그럼 얘 거듭제곱을 하자고. 거듭제곱을 하면은 분모는 4분의, 분자는 k제곱 가로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지? 세제곱.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편할 것 같아. 그러면 4분의가 되고 분자에 4가 들어가지.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뭐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돼. 통분하면 4분의 k제곱 가로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가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 우리는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뭐만 남냐?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가 남네. 그치? 인수분해하면은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그러면은 분모는 4고 분자는 다시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네. 그러면은 얘는 또 4는 또 2의 제곱이잖아.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 결국은 이게 전부 다 거듭제곱 나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제곱. 그러면은 얘랑 같은지 보면 돼. 그럼 얘랑 같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2가 되겠지. 이 같잖아. 그러니까 성립하다는 되는 거야. 성립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논리 구조가 다시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는 n에다가 k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한다? 요거 좌변 맞춰주기 위해서 더하게 해주고, 그럼 여기다가도 더하게 해주고 해가지고 얘랑 같은 거를, 우변끼리 같은 거를 증명하면 된다.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연습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습해야 돼. 14번. 14번. 다음 주문서대로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귤을 담으려고 할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주문서. 귤 200개를 여러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주세요.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귤한 개가 들어있게 해주세요.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다르게, 야, 상자에, 이거 어려운데? 야, 이거 어렵다. 저기, 오늘 마트에다 전화해서 진짜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해볼까?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요거 딱 이제 복사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요 카톡에다가 요대로 해주세요. 야,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한 많은 상자거든? 가능한 한 많은 상자? 자, 먼저 그러면은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상자가 이제 그몇개 필요한지는 몇개 필요한지 모르니까 뭐 상자가 이제 N개 필요하다고 하면은 상자가 N개 상자 N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적어도 이제 귤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이게 포인트지. 가능한 한 많은 상자.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다가 100개 넣고 200개 넣어야 돼, 200개. 만약에 100개 넣고 100개 넣으면 끝나잖아. 그럼 상자가 두 개만 필요하다고. 그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상자가에 넣으려면은 조금씩 넣어야겠지? 조금씩. 그러니까 한개 넣는 거야, 한 개. 모든 상자에 적어도 귤한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하나. 그럼 두 번째 상자에는 두개 넣어야겠지. 모두 다르다며. 그럼 세 번째 상자에는 세개 넣는 거지. 네 번째 상자,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 N번째 상자에는 N개 넣는 거지, N개. N개. 그럼 요거 다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돼? 다 합치면은 200개. 다 합치면 200개.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을 해가지고 200개가 나올 때에 N의 값을 구하면 돼. 200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풀수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거지 요거 요거 그러면은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 요게 200에 나와야 돼. 200.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뭐가 나온다.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이 200에 나와야 된다. 200. 그럼 양변의 1을 곱해. 그럼 400. 자 그럼 문제가 생겼다. 뭐냐. 이 연속하는 두 수를 곱해서 400에 나오는 수가 없어. 이런 게 없다고. 이런 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부터 다 더해가지고 딱 200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200이 떨어지지 않아. 문제 생겼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가지고 200이 안 나와. 야, 그 이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단 딱 떨어지지 않고 그럼 넘어가면 안 되니까 400보다 작은 걸 한번 해봐. 400보다 작은 거. 400보다. 그럼 요거 이제, 그니까 이제 200보다 작을 때. 자, 이거 해보면 뭐가 나오냐. 그럼 20 곱하기 21을 하면 안 되고, 19네, 19. 19 곱하기 20을 하면은 380이니까 400보다 작다. 즉 뭐냐. 19번째. 19번째 그 상자까지 넣으면은 일단 200개는 안 돼. 200개는 안 되고. 자, 일단 200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200. 그러면은 19번째 그 상자가 19번째 상자까지 하면은 귤이 몇개 들어요? 389야. 19 곱하기 20은 19 곱하기 20 나누기지. 요따가 집어넣어 봐. 요따 집어넣으면은 19 곱하기 20 나누기 2를 하니까 190개. 190개. 그러니까 1부터 1, 2, 3, 4, 5. 그래서 19번째 상자까지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귤이 몇개 들어가? 190개가 들어간다고. 190개. 190개.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개 귤이 들어간 거지. 첫 번째 1개, 두 번째 2개, 세 번째 상자 4개, 네 번째 상자 4개, 다섯 번째 상자 5개, 19번째 상자 19개 해서 다 더하면은 190개다. 190개.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그럼 10개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개. 아, 나머지 10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29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29개. 그래서 18번째 상자까지는 하나, 둘, 셋, 넷, 18개 넣고 19번째 상자는 29개를 넣는 거야. 그러면 다 달라지지.
그 답이 그래서 상자 몇 개? 19개, 19개. 19개.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 15번. 15번.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 분수 합을 구하시오. 아, 이게 어려운데. 자, 3하고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인데 분모가 12. 그러면은 3은 12분의 36이고 10은 12분의 120이니까 그러면 2분의 37은 그러니까 12분의 37 되는 거지. 그다음에 12분의 119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가야 돼. 약분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기하분수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 그거를 찾는다고. 그럼 되게 이거 할게 많지. 아, 복잡하다. 아, 복잡하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3하고 10 사이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걸 구해.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에서 분모가 12인 분수를 찾는. 그 일단 그게 그럼 찾으면 뭐가 되냐? 12분의 1. 그 다음에 짝수는 다안 되지. 그 분자가 짝수인 건다안 돼. 그 다음에 12분의 그2안 되고 3안 되고 4안 되고 5 되네. 그다음에 12분의 6안 되고 7 되는 거고, 그다음에 12분의 8안 되고 9안 되고 10안 되고 11 되고, 아, 4개 나오네, 4개.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 4개 나온다고.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7, 12분의 11. 그러면은 이건 0부터 1까지 있는 거고, 그러면 3하고 10 사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풉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1. 그러면 1부터 2까지에 있는, 1부터 2 사이에 있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 나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2분의 1을 더하면은 23, 12분의 17, 12분의 19, 12분의 23 이렇게 다 나오잖아. 이것도 다 기하분수잖아. 기하분수.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아, 만약에 2부터 3까지 더하기 2하면 되지. 그럼 2부터 3까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12분의 똑같아. 35, 12분의 29, 12분의 그다음에 31, 12분의 39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렇게 다 구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려면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어떡하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은 아, 좀, 이렇게 여따 이렇게 쓰는 거지. 1 플러스 12분의 1 얘는 1 플러스 12분의 5 얘는 1 플러스 12분의 7 얘는 1 플러스 1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2 더하기 12분의 1, 2 더하기 12분의 5, 2 더하기 12분의 7, 2 더하기 12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3, 이 10까지 가야 되니까 더하기 3, 4, 5, 6, 7, 8, 9. 아, 9까지 가는 거지, 9.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쭉쭉쭉 가서, 1, 2, 3, 점점점, 얼마까지가? 9까지 가는 거지, 9. 그러면 9랑 10 사이에 있는, 9하고 10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는 어떻게 되냐? 9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아니, 더하기 쓰면 안 되고, 아직. 9 더하기 12분의 5. 9 더하기 12분의 7, 9 더하기 12분의 11이 된다고. 그래서 구하는 거 뭐다? 이거 다 구하는 거야, 이거. 요걸 다 더하라고.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더한다고 하면은 더, 아, 3부터 10까지구나, 참. 아이, 큰일 날 뻔했다. 3부터 10까지네? 3부터 10까지면은 3부터 10까지면 얘는 안 들어가잖아, 얘 3개는. 안 들어가지. 아, 3부터 10까지네. 어이구, 틀릴 뻔했는데? 3부터, 그러면 3 써야겠다, 이거 3. 그러면은, 3 더하기 12분의 1, 3 더하기 12분의 5, 3 더하기 12분의 7, 3 더하기 12분의 11.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렇게 더하는 거다, 요렇게. 이걸 더하는 거 요거. 자, 그러면은 근데 이거 굳이 뭐 수열에 아무튼 3부터 일단 그 분.
이거를 더하는데 굳이 이걸 수열의 합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수열? 이거 일단 더할 때 우리는 그 자연수랑 이제 그 분수를 나눠서 하자고. 자연수랑 분수. 그래서 여기 3부터 9까지. 일단 요구만. 그러면 얘는 뭐냐?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를 한다는 얘기거든? 이거 만일에 그 수열로 안, 이렇게 안 풀고 수열로 풀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 요거라는 거, 요거. 이걸 해야 되거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 써야지. 어떻게 쓰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를 한 다음에 빼기 요 1항부터 2항. 그1 더하기 2. 요거를 빼면 되겠지.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 굳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더해버려, 그냥. 몇개안 되니까. 여기, 아니, 9자가 왜 찌그러졌어? 그러면 1, 3, 4, 5, 6, 7, 8, 9. 42. 42. 이 정도는 더할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부터 9까지 더하면 42라고. 그럼 몇개 있어? 여기도 또 있잖아. 그러니까 2, 3, 4. 그러니까 42 곱하기 4를 해야 돼. 42, 그건 168. 168. 그러니까 요거 정수 다 더하면 168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돼야지, 분수. 분수. 그러면 여기는 12분의 1이 몇개 있는 거냐? 12분의 1이. 7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12분의 7이 있는 거지. 여기는 12분의 5도 7개 있지. 그러면은 12분의, 아, 어차피 7개 쓰니까 다 더한 다음에 7을 해버리자. 곱하기 7을 해버려. 그러면, 그러니까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7 더하기, 12분의 11을 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곱하기 7 해버리면 그래도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12분의 얼마야, 이거? 1, 5, 7, 1, 5, 7, 12. 아, 24? 어, 2네? 2 곱하기, 아, 14네. 아, 이거 그냥 나오네, 14. 그두개 더하면 된다. 182. 182가 되겠지? 182. 자, 어려운 문제였다. 16번. 16번. 똑같은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n단계의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아, 뭐 이런 게 있냐? 일단 1단계 뭐지? 1단계. 1단계. 1단계에서는 성냥개비 몇 개 펴? 4개, 4개. 하나, 둘, 셋, 넷. 요즘 성냥 보기 힘들지? 그럼 2단계 보자, 2단계. 2단계. 개수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3단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 수열이 안 나오지? 딱안 나오네?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개수 구해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잖아. an과 m 플러스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냐? 어떤 관계? 그거를 찾아야 돼. 자, 그럼 2단계를 보지, 2단계. 그럼 1단계랑 어떤 관계 있는지. 그럼 1단계는 요거지, 요거. 요게 이제 요 1단계 요기에서 붙었지. 1단계에다가 추가된 걸 이제 보자고. 1단계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옆으로 3개가 붙고 위로 3개가 붙네? 6개 붙네? 일단 더하기 3, 더하기 3을 쓰자고.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이제 이거 어떻게 그 변화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다음 3단계는 3단계. 그러면 2단계랑 3단계의 관계. 그럼 2단계는 요거지, 여기. 2단계. 그러면 2단계는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인데. 자, 그럼 요 그림에서 어떻게 추가가 됐냐? 추가된 거 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뭔가 보이지 않냐? 그러면 2단계에서도 옆으로 하나, 위로 하나. 여기서도 요거 추가된 똑같네? 바뀐 게 요거지, 요거. 요게 바뀌었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가된 거. 하나, 둘, 이렇게 추가된 거지, 요거.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성량에다가 33 가운데에 2가 들어가네. 요게 중요하지? 33 가운데에 요게 추가가 되네. 요거. 요거 중요한 거야. 요건 요두 개는 똑같이 이제 추가된 거 건데, 새로 추가된 게 요거지? 그럼 4단계 보자고, 4단계. 4단계. 그러면 4단계와 3단계의 차이. 4단계는 3단계 모양에다가 더하기. 3단계 모양. 3단계 모양은 요거지? 요거. 자, 요 모양에다가 추가된 게, 일단,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요건 다 추가가 돼.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그러니까 옆으로 성량갭이 3개, 위로 성량 옆으로 늘어나는 거, 위로 늘어나는 거, 성량갭이 3개 추가하면 똑같다고. 성량갭이. 그러니까 더하기 3, 더하기 3. 요거 똑같아, 전부 다. 근데 뭐가 있냐? 중간에 하나, 둘. 하나, 둘. 그치? 중간에 두 개, 두 개. 여기는 두 개가 하나였고, 여기 두 개가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2, 더하기 2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어. 대출을 하니까. 5단계는. 만일에 5단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4단계 모양에다가, 더하기 3. 그러니까, 옆으로 3개 들어가고, 위로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그러면은,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우리가 an 플러스 1을 쓸 수가 있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더하기, 일단 더하기, 그거 3개. 더하기 6은 들어가. 자, 문제는 n인데, n. 그럼 2단계에서는 이제 0이고, 3단계부터 들어가지? 2, 4, 6이 들어가지? 2, 4, 6을 또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긴 뭐냐면 결국 2n인데 2n. 2의 배수가 들어가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2n인데 2단계에서는 0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하기 2n 해버리면 틀려. 더하기 2n. 더하기 2n 해버리면은 2단계에서도 더하기 2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단계에서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n-1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n-1. 그래야 이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그래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a2가 되고, a2는 a1에다가 6을 더하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0 되잖아, 0. 0. 그러니까 a2에서는 0을 더해야 되거든, 0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더하기 2n이 아니라 n-1 2n이라는 거. 아, 이게 중요하다. n-1 2n. n-2. 자, 그러면은, 구하는 게 뭐지? 아, 관계식. 관계식. 그럼 요거를 전개하면 되겠지.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그전 성량갭에다가 6을 더한 다음에 요거 전개해. en-2를 또 추가를 해주는 거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플러스 4.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아, 이게 답이 된다. 조심해야 돼. an 플러스 1이 0부터 더하는 거, 0부터. 0부터 2n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n-1이 돼야 된다는 거. 다음 17번. 17번.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과 명제 P 가로 n 플러스 1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은 명제 P 가로 n 플러스 2가 참이라고 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 가로 n이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그러면 1, 2, 3, 4다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한번 보자고. 그러면 P1, P2, P3, P4, P5, 아, P6까지 할까? 6?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점점점. 자, 그럼 만일에 이제 얘를 이제 n이, 요걸 n이라고 하고, 1을, 요걸 n이라고 하고, 1부터 시작이니까, 얘가 그럼 n 플러스 1이 되겠지? n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참이라고 하면은, 얘가,
얘가 참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이 얘가 참이 돼버리지, 그치? 참이 돼버리지. 자, 그러면은 얘가 참이 돼버리면은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관계없이 얘가 참이 돼버려. 그럼 얘가 참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2를 n으로 놓고 3이 n 플러스 2고 4가 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얘가 참이니까. 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참이지? 그럼 뭐가 돼?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얘가. 참이 돼버려. 그 다음에는 3을 n으로 놓고 얘를 n 플러스 1로 놓고 얘를 n 플러스 2로 놓는다면은 얘가 참이 돼버려. 그러면. 결론 뭐가 되냐? 얘가 참이 되면은 얘는 관계없이 다 참이 돼, 다. 다 참이 돼. 아, 그러네. 그치? 두 번째. 아, 참. 그니까 이제 P1이 참이면은 P2가 참은 아니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 없어. 근데 3부터는 다 참이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뭘 보냐? 그럼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가 N 플러스 2라고 했을 때에 P2가 참이면은 참이잖아. 그얘 참이 되는 거지. 참. 그 마찬가지. 그다 참돼버리지. 다 참돼버리지. 그러면은 P2가 참이면은 다른 건다 참인데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은 얘둘다다 참이 돼야 돼. 둘 다. 둘다다 참이 돼야 다 참이 되겠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그래서 이제 P1하고 P2가 다 참이 돼야 된다. 그래서 P1과 P2 모두 참인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전부 다 참이 되겠지? 그럼 중간에 참이 되는 건 아무 문제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요두 개가 있다. 얘가 참이다. 얘 참이면은 그 전에 것도 참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이런 거는 중간에서 나오는 거는 참 문제가 안 돼. 시작부터 봐야 돼. 시작부터. 여기까지 하자.